SK 하이닉스가 간접 출자한 일본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 생산 업체 키옥시아 홀딩스가 상장을 연기했습니다. 일본 현지 언론은 키옥시아가 반도체주 약세 상황에서 상장 후 시가총액이 목표했던 1조 5천억 엔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이에 따라 키옥시아는 11월 이후 조기 상장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. 키옥시아는 2020년에도 상장 신청 후 미중 갈등으로 산업 환경이 악화하자 상장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.